티가 안 나고 남들이 봤을 때잘 모르고 제가 필러를 왜안 하냐고 이렇게 딱 말을 하냐면 필러 한번 해보라고 저는 적극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왜안 할까? 그냥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뭐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알아보고 가서 좀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술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필러라는 것 자체가 꺼져 있는 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얼굴에서 어떤 부분에다가 채우냐면 이제 미용 쪽 시술이라든지 안티에이징 이렇게 두 가지 시술이 있거든요. 근데 뭐 미용 쪽으로 시술을 할때 많이들 하는 부위랑 안티에이징으로 시술을 할때 하는 부위랑 조금 달라요. 그때 보통 미용으로 하면 티가 딱 나는 이마, 코, 턱 여기를 할때 미용 쪽으로 많이 보면 되고 안티에이징으로 본다고 하면 눈밑이라든지 여기 팔자 이렇게 두 부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좀 필러를 해서 예뻐지고 싶다 하면은 이마랑 코랑 턱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는 필러를 했을 때 티가 안 나고 남들이 봤을 때잘 모르고 근데 뭔가 예뻐지고 싶다 하면은 눈밑이랑 팔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필러를 왜안 하냐고 이렇게 딱 말을 하냐면 사실 주변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필러 한번 해보라고 저는 적극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실 하고 나서 만족도가 너무 좋기도 했고 눈밑 필러라든지 팔자 같은 데는 안티에이징이기도 하니까 티도 잘안 나거든요. 남들이 봐도 잘 몰라요. 내가 굳이 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했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꼭 필러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러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라고 해서 상담 정도는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상담 받고, 난 여기가 필요하구나 하고 신경이 쓰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술을 받을 때좀 고려를 해야 되는 뭐두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시술하는 병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필러를 만약에 시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딱세 가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캐뮬라. 이게 바늘인데, 필러가 뭐 인터넷에 필러 부작용 이런 거 많이 치면 뭐 실명된다고 하니 약간 피부 괴사가 온다고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게 사실 캐뮬라라고 하는 바늘만 사용해도 거의 한 90% 이상은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안 생긴다고 봐도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뭐 필러를 알아보고 있다가 하면 그 병원에다가 혹시 캐뮬라 사용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도는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뭐 그거랑 두 번째로는 제품을 개봉을 해주는지. 어쨌든 내가 상담을 하고 결제를 하고 어떤 제품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내가 들어가서 그냥 바로 원장님이 이렇게 시술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제품 들어갈 거고 이 제품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필러는 이제 오픈을 하고 나면 내가 한번 시술을 하고 나면 용량이 만약에 남았을 때그 남은 용량을 쓸수 있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에요. 쉽게 말하면 4주거든요. 근데 그 4주 안에 그 필러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필러는 폐기 처리해야 되고 다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못 와서 이 필러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내가 이 필러를 계속해서 나한테 그냥 사용하고 4주가 지났으니까 폐기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용했던 걸 남겨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늘만 바꿔서. 근데 이런 게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내가 사용을 했던 그 바늘 말고 그 필러 자체에다가 제가 이거 오늘 사용했다는 걸좀 표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사인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혹시 다음에 내가 와가지고 이 필러가 저번에 내가 사용했던 필러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쪽에서도 아마 뭔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만 따지고 시술을 받으면 뭐 안전하게도 할 수 있고 제품 자체도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썼던 거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필러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은 한 번쯤 상담받고 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는 되게 많이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하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필러는 절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나쁘게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혹시 뭐 더 궁금하거나 필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